world number one! 아, 마스크. 예, 마스크 쓰세요. 재밌게 보세요. 메르스는 역시 응원으로 달려버려야죠. 승리랑 함께 파이팅! 메르스 따위는 열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저 성남 살아요. 와, 그런데 성남을 좋아하세요? 제가 응원하던 선수가 성남에 있다가 부산으로 이적했거든요. 김성찬 선수. 네. 네. 잘 보이나요? 어우, 네, 잘. 석거 좋아, 석거 좋아. 어, 상류 이거 없네, 상류 이거. 예? 네? 상류 여기 대표팀 갔다 와가지고요. 어제 도착해가지고. 자, 박수 한 번 들어가 있는 이용인데요. 이형호 선수가 지금 오랜만에 선발 출장을 한 상황인데 네. 황지웅 선수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자 이번에 연결이 됐네요. 달려가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로운 해설위원 네. 이지원 해설위원의 TBS 오늘 데뷔 신고식이 되겠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혹독한 신고식이 예상됩니다. 마치 해설자를 데뷔한 느낌입니다. 네. 네. TBS 쪽에서 굉장히 문자도 오고 막 그래서 데뷔 맞잖아. 아, 뭘 데뷔해요. 해설 지금 7년차예요. 자, 이 프로그램은 원더풀 K리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장재현 위원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장재현 위원님은 못 이기고요. 거기는 넘사벽, 넘사벽, 넘을 수 없어요. 장재현 위원님의 네. 이제 빈자리를 느끼지 않을 만큼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이 오늘 바빠서 다행이야. 자주 바빴으면 좋겠어요. 좋은 해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할게요. Yeah!
Thank you.
밀어 짧게. 슈팅 수가 되게 압도적이어서 거기서 이제 골이 나왔던 건데. 나 쳐다보길 해. 나 때리고 갔잖아. 아니 형 처음에 봤는데 그러고 갔어. 그리고 그러면서 벌어져갖고 또 골키퍼는 이쪽으로 왔네. 는 무슨 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6월 27일 날. 역시 서울 화이팅. 다른 포즈.